안녕하세요, 도그워치입니다. 오늘 리뷰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두 번째 시티즌 프로 마스터입니다. 제가 시티즌 시계를 두 개만 가지고 있으니 뭐 현재로서는 마지막 시티즌 리뷰지만 한동안은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어서 딱히 아쉽지는 않네요. 불과 올해 초 올린 영상인데 도그워치 초창기에 리뷰한 프로마스터 터프 모델은 지상을 대표하는 뭐 그런 라인이고 허접하고 어설픈 리뷰 영상이니 굳이 찾아보시진 마시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 시계는 프로마스터 다이버 라인입니다. 대략적으로 세이코에 단종된 SKX나 현행 프로스펙스 다이버들과 경쟁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지도나 인기, 뭐 가격은 그보다 좀 낮아 보이네요. 물론 200만원이 넘는 프로마스터 1000m 프로페셔널 모델이나 70에서 80만원 정도 하는 아쿠아랜드 모델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프로마스터 다이버 라인에서 인기가 좀 높은 모델은 비교적 저렴한 200m 모델이죠. 워낙 유명한 모델이지만 뭔가 매니악적인 저의 취향에는 크게 어필되진 않았습니다. 암튼 상당히 난해한 모델을 올해 구입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게 좀 잘 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밖에 차고 나가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진열대에만 보관 중인데 어차피 여러분께 소개는 드려야 하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. 도그워치 이번 리뷰는 시티즌 프로마스터 다이버 300m 모델이고 이 시계가 나름 해외에서는 별명이 있더라고요. 바로 에코질라입니다. 고질라? 이건 좀 저도 납득이 가는데 국내 리뷰는 아직 없습니다.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! 박스는 일단 프로마스터답게 멋진 모습인데 열기도 전에 솔직히 마음이 좀 무겁네요.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시계는 추천 안합니다. 개성이 상당히 강해서 저는 좋아는 하는데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. 박스를 열면 뭐 첫 인상은 이렇습니다. 모델 코드는 BJ8050-0822입니다. 충격적인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8mm, 두께는 18mm, 딥블루 300m 모델이나 1000m 모델보다도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. 케이스 크기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두께 때문에 유독 더 부담스러워 보이네요. 정상적으로 어울릴만한 손목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18.5mm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예쁘게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. 나름 17.8mm 손목인 저도 뭐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원형 케이스에 스트랩이 붙어있는 구성이라 러그 투 러그는 의미가 별로 없고 특이한 부분은 케이스 크기에 비해서는 다이얼 창은 또 상당히 작습니다. 뭔가 이 작은 창을 통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. 무게는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스트랩 기준으로는 179g 정도인데 맞아요. 러버 스트랩이니까 대충 몸체만 한 169g 이상이라는 거죠. 전반적으로 모든 케이스 표면은 무광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으며 케이스 백에는 옛날 그 다이버 장비 그림 같은 상당히 멋있고요. 테두리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스펙이 표기되어 있는데 일단 Do not open과 서비스 센터 리페어 only 라고 적혀 있고 어차피 뭐 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네요. 항자성 4800 다이버 300m 뭐 이 정도가 쓰여 있습니다. 전면부 베젤도 케이스와 동일한 소재로 되어 있고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 예상대로 백플레이는 전혀 없습니다. 다이얼을 보면 충전식 쿼츠를 할 수 있는 에코 드라이브 초침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뽑기 운인가요? 초침 정렬이 이 시계도 안 맞는 게 보이네요. 그래도 리테일가가 495달러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실제 가격대는 한 30에서 50만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. 형광 테두리로 포인트를 준 분침이 좀 눈에 잘 들어오고 하단에는 300m 프로페셔널 다이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. 한 가지 특징은 아무래도 물속에서의 시인성을 고려한 것 같은데
분침과 인덱스가 비교적 작은 다이얼이지만 큼지막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시인성은 좋습니다. 인덱스 위로 야광 도료가 넉넉하게 도포되어 있어 보여 야광 성능은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. 뭐 전체적인 다이얼 구성은 프로마스터 다이버 라인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예상대로 야광은 밝기도 좋고 BGW9의 푸른 계열입니다. 지속시간도 특별히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평균적인 느낌이며 12시 방향 베젤 포인트에만 녹색점으로 야광이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실제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. 실제 사용 중에 간섭을 고려한 부분인지 용도가 케이스 좌측에 위치한 게 특징인데 스크린 타입이며 풀리는 느낌은 부드럽고 한 칸을 뽑으면 날짜를 끝까지 뽑으면 해킹 조건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. 용도는 그립도 좋으며 작동감도 부드러워서 좋은 편입니다. 다만 이게 좌측에 붙어 있어서 왼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. 스트랩은 러그폭이 23mm라 상당히 크게 시작은 하는데 시작부터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어서 20mm 폭으로 되어 있고 러버 소재답게 이 시계 자체가 무거워서 그렇지 뭐 착용감은 괜찮습니다. 엄청난 크기의 이 버클과 스트랩 고정링의 존재감은 상당합니다. 이 역시 케이스와 동일한 소재, 동일한 표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익스텐션 스트랩이 있는데 다이버 수트 위에 착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설명서를 보니까 기존 버클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기는 한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은 없겠네요. 한 가지 특징은 아무래도 러버 스트랩은 시간이 좀 지나면 갈라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는데 뭐 도무지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네요. 총평입니다. 터프하고 멋진 모습인 거는 맞긴 한데 저도 일상생활에서 차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시계입니다. 솔직히 이런 시계는 소장만 해도 진열대에 모셔놓고 가끔 바라만 봐도 흐뭇하긴 하지만 어차피 뭐 오버빌트 멋으로 차는 시계라 크기까지는 어떻게 뭐 커버한다고 해도 일단 너무 무거워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찬다는 건 별로 땡기지는 않네요. 솔직히 요즘 무거운 시계는 거의 안 차게 되더라고요.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이번 편도 아 이런 시계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리뷰하기 애매한 시계 어떻게든 마무리했네요.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. 사랑합니다.